안녕하세요. 예, 송주입니다. 봄, 여름은 제가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기어이. 그래서 참 한가하게 쉬고 싶었는데, 또 그게 안 되네요. 예, 여기 인연이 있어서, 악양의 여여보사님 댁에서, 예. 초가신 잡혀오면 공부 좀 하자 이래서 이제 우리 융영 씨랑 같이 어울려서 이제 초가신 잡혀오면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두달반 정도 시간이 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빨리 따라와 주신다면 두 달에 초심과 발심 잡혀오면까지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발심 잡혀오면,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처음 마음을 발심한 사람들한테 경계하는 글이다 그랬어요. 초발심 작용문이. 그것은 이제 우리 출가 수행자들이 출가해서 어떤 대중생활을 할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내가 대중에 참여해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건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물론 출가 수행자들이 공부하는 글이어서 강원 가기 전에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현대 일반인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 없는 출가인들한테 필요한 글은 제가 좀 빼고요. 아주 요긴하게 그렇게 수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초심 학인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개자가 무슨 개자일까요? 임경 씨? 경계할게요. 그러면 이게 뭘 경계하라는 말일까요? 예? 뭘 경계하는 겁니까? 마음심이니까 마음을 경계하라. 초심을. 초심을 경계하는 건데, 뭘 초심을 경계해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라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뭘 경계하냐? 처음 마음 배우는 사람에게. 그죠? 경계하는 글이다 이 말이요. 그죠? 처음 마음 배우는 사람에게 경계하는 글이다. 처음 마음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가 출가해서 공부하겠다는 마음.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수도에서 삭발 염려하고 수도에서 공부해 나가겠다는 사람한테 경계하는 글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해동사문. 그 다음. 해동사문, 모구자 술이다, 이 말이요. 자, 해동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해동. 해동. 예. 바다 동쪽. 바다의 동쪽인데, 우리나라를 해동 대한민국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몽고나 그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바다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스님들 출근할 때 해동 대한민국 이래 나가거든요. 그래서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 아니면 동이민족이라고 해요. 동이민족 또 백의민족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해동이. 그래서 여기 뭐예요? 사문. 모래사자에 자 문문. 그 모래에 있는 물이라서 뭐 허망한 문인가요? 사문이? 그리고 인도에는 사성계급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사성계급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그 사성계급인데 오성계급을 하면 뭐가 하나 더 들어가죠? 불가촉천민이죠. 브라만은 제사 지내는 민족이고 브라만, 크샤트리아는 뭐예요? 귀족들이죠. 예, 바이샤는 일반 평민, 슈드리아는 하천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똥 푸고 막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이제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딱 분리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 하나라 그래서 새로운 사상 계급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부처님이 출현하고 나서 그래서 사람 하나를 사문이다. 그래서 부처님 시대에 이제 삭발 여비하고 새로운 사상, 평등한 사상을 외치는 어떤 사상가들을 사문,
출가사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 이 사문을 이제는 우리 공부한 사람들, 삭발한 사람들을 사문이라 그래요. 어떤 사문? 이건 해종사문인데 그런 사문을 출가사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출가사문. 출가해요. 출가. 가출했어요. 출가했어요. 자, 집을 나간 거.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출가했다. 출가사문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여기서는 해동사문이죠. 모부자술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모부자는 고려 중기의 승려예요. 1156년에서 1210년까지 생물연대가 그렇고요. 고려 중기에 조계종의 창시자이신 분이죠. 8세 출가해서 25세에 승가에 급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장경을 열람하시다가 크게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분을 이제 보조국사, 널리 비추는 그런 국가의 스승이다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이라 그랬어요. 진울. 그러니까 모구자는 자호예요. 스스로 내가 모구자다. 나는 뭐 소를 키우는, 소를 기르는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자가 우리가 맹자 공자 하죠. 배워보면은. 그러니까 이 존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존칭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모구자가 술했다. 이 말은 서술했다. 모구자. 근데 이 스님이 원래 이름은요. 진울입니다. 이 말씀 먼저. 이게 알지자죠? 이 눌자가 무슨 눌자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 문자에 안내자를 써서 왜 어떤 걸 말하냐면요. 말 떠듬거리는 눌자예요. 나는 느리다.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이래서 진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진울 스님이라고도 하고 출가사문 본인 스스로는 모구자다. 그래서 모구자술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부초심 지인은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은 이렇게 하죠. 은. 이렇게 써요. 은자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토를 알기 시작해요. 이건 이제 뭐 한 3학년 정도 들어가면 은을 기역자 표시를 해서 우리가 짧게 짧게 하는 우리만의 공부하는 스님들만의 방법이에요. 나중에 보면 저절로 알게 되게끔 할 건데 는 기역자를 해서 는이라고 해요. 는. 은는이라고 해요. 은. 은는을 이렇게 기억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부자는요. 발어사다 이래. 발어사. 뭐? 펼칠 발자. 말을 하기 전에 머뭇거리는 그런 형태. 그래서 발어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있잖아요. 그 이제 말하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초심 지인은 이랬어요. 처 대저. 근데 이 부자를 대저부자라고도 또 합니다. 대저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조자를 써서 대저, 처음 마음을 내는 갈지자 대명사죠. 어떤 사람? 처음 마음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모름지기 숫자. 뭘 원자? 떠날 리자. 아칼납자죠. 그래서 모름지기 말이요.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 내가 출가하겠다고 하는 마음, 아니면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모름지기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게 숫자가 그래요. 마땅히 멀리여 이어라. 무엇을? 악한 벗을. 자, 악한 벗을 멀리 여의라는 것인데, 어떤 것이 악한 벗이에요? 윤경 씨가 생각하는 악한 벗. 근데 사람은 새가 장자 심에 나무를 가린다 그랬어. 새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5층 이상이 되는 그런 나무에 들어가서 자기가 집을 짓는데요. 그런 사람이 공부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술친구, 유흥친구, 또 노름친구, 예?
그 만나면 맨날 남의 그 험담 늘어놓는 친구. 그것이 어떤 친구야?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지는 못하죠. 그래서 아구가 되는 거야, 아구. 선우가 돼야 되죠, 선우. 선우가 돼야 되는데, 아구가 되죠. 그래서, 자, 선우는 어떤 놈이야, 선우. 아, 우리 좋은 길로, 우리가 좋은 길로 가도록, 아, 우리 같이 공부하자. 아니면 우리 여기 같이 수행하자. 응? 우리 좋은 거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 그것을 선우라 할 수 있다면, 아구는 모른지기 악한 것을 멀리 여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어머니 친자도 되죠. 가까이 할 친자입니다, 이게. 친근, 가까울 근자에, 이건 무슨 현자요? 어? 착할련. 착할련자 아닙니다. 어질다, 이런 어질. 말이에요. 어질련. 그 다음에 이게 착할 선자가 있기 때문에 착하고 어진 사람. 친이 가까이 하기는 어떻게 가까이 하라고? 착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을 친근히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질고 착한 사람을 친히 가까이 하야. 자, 하야인데. 하야예요, 하야. 자, 요 하야를 우리 스님들이 이걸 하야 이렇게 합니다. 예, 토를 그렇게 달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수업이 다 끝나면 이게 뭔 말인지 토를 또 저절로 익히게 됩니다. 친히 가까이 하야. 이게 무슨 자죠? 수, 오계, 십계 등 하야. 수, 오계, 십계 등 하야. 자, 받아라 이 말이죠. 받아라. 뭘 받아? 오계, 십계. 그런 물이, 그 물이 등자인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 말이에요. 오계, 십계 등을 받아서. 자, 오계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오계 받으셨어요? 아니, 그 보살계에는 오계가 있죠. 그 오계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계가. 그런데 십계는 이 3인, 3인이 십계인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만은 출가해서 조계종에서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출가한 사람 행자교육 받고 출가한 사람들이 받는 계가 10계예요. 그래서 5계는 보살계를 5계 10계 등을 이제 받는데 가장 기본 5계를 받고 이제 3인 3인이가 10계를 받는데 이 10계를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내가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계를 알게 되면 기가 먼다 그랬어. 왜 그런 줄 알아요? 흉을 보게 되거든.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쉽게 이런 거 하지 마라 했는데 왜 저 사람 저걸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쉽게를 이거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없다. 나중에 개를 받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좀 어렵다. 우리 보살님 한 분이 지금 그 잠깐인데 고사에 꽉꼬박 줄고 있어요. 응? 안 졸았는데. 딱 졸다가 안 졸았는데요, 얘. 아가 5개 10개 등을 받아가지고 선지지 번개차우리라 했어요. 자, 이 선자가 착할 선자가 되지만 말머리 왔을 때는 잘 부사로 쓰여요. 잘 뭐뭐하다 이렇게 뭐뭐해야 한다는 말인데 알지자와 가질지자죠. 이게 주지란 말을 할 때 손수변이 들어가서 절사자가 들어가요. 그럼 주지가 뭘 말하는 겁니까? 주지가 우리가 말하는 주지가 뭡니까?
주지가. 시킨 찌를 찌를 주인. 그렇죠. 이게 주인 주자에 가지는 거죠. 저를 지키고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제 개를 수계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 이제 그 기독교에도 이제 십계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주기도 도문을 항상 할 때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듯이 우리 불교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진 않는데 만약에 보살계를 받았을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지번개차라는 것은 잘 알아서 가지고 범하고 열고 막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번개차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알아서 가지고 범하고 열고 막아라. 자, 윤경 씨 무슨 말일까요? 자, 머리 좀 팽팽 돌려 보세요. 우리 이 박사님. 10개에다가 내가 가져야 될 거. 가져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버린 거, 끊을 거, 열 거, 막을 거. 막을 거. 그러니까 하루 공부 잘해야 된다. 그렇지. 구분을 잘해야 된다.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고. 자, 제가 참 설명을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포수가요. 응? 포수가 토끼를 잡으러 왔어요. 토끼가 쫓겨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포수가 이제 조금 한 발자국만 하면은 이제 토끼를 딱빵 싸서 죽일 거예요. 근데 토끼가 숨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포수가 나를 쏘으러 가요. 그러면 감춰줬단 말이야. 다른 데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개를 갖고 있어. 자, 개를 가졌는데 자기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응? 불망호에 들어가요. 그래서 알려줬어. 자, 개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돼요? 알려 죽인 지는 개를 범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그 토끼를 살생할 수 있는 살생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열을 줄도 알아야 된다. 너 개를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 개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타인을 이롭게 하는 개인이 돼야 돼. 내가 이롭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한 예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15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승려가 돼서 이제는 40살이 다 돼서 자기를 찾아왔잖아. 우리 어머니는 내가 미역국 좋아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를 주기 위해서 미역국에다 소고기를 또 듬뿍 넣고 미원도 좀 넣고 맛있게 끓이셨어요. 그래갖고 나를 대접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뭐 스님이 왔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라면이나 뭐 그런 걸 먹으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아마도.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가끔 나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탁!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그냥 나물만 몇 가지 먹고, 그러고 왔는데, 그,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많이 아파 하셨다. 네. 왜? 나는 정말 이거 최선을 다해서 제 좋아하는 국을 끓여줬는데, 스님이라고 그거를 거부한 것에 대한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 한 걸까요? 나는 지금이었다면 사실 우리 3인 3인인 식계에는 고기 먹지 마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고기를 먹지 마라 게 있다고 생각하고 험을 하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385개라는 비구비구니 개가 이제 그때 올라가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른한테 장로한테 이거를 먹고서 아유 제가 약으로 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알아서 내 마음에 알아서 그 사람 아프게 했잖아요. 그 20년간 마음에 품었던 내 딸한테 국도 한번 제대로 못해준 그 어머니 마음을 이 불쌍한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걸 거부했던 제 마음이 이제 와서 이제 20이 넘고 20살이 지나고 법납으로 지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지범개차가 처음에는 몰라요. 예. 그래서 잘 알아라 이 말이야. 네가 무식하게 무조건 갖고 있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열고 막는 것도 아주 지혜롭게 계율을 아주 융통성 유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유돌이? 네. 유돌이 들어봤죠? 네. 내가 그럼 스님 내가 스님을 요번에 내가 오늘 스님 못 앉으면 내 지금 이 자리에서 남도라에 떨어 죽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용룡씨 네? 승주스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을 죽일까? 내가 계율을 지킬까? 자, 사음에 들어가요. 사음. 사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부부의 관계. 애인 사이라면 두 사람 처음 만난 애인 말고 그 다른 사람하고서의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사음이다 그래. 제가 힘드는 그 사음을 중요시했는데 근데 말이요 온 총각이 말이야 스님 없이 나 죽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졸지 마세요. 예? 졸지 마세요. 안 졸니다. 안 졸인데 전 닦고 자꾸 그러세요 선생님.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계를 안 가져오시기 때문에 두 분이 수계를 하면은 아 수계했어요. 개체가 형성이 됩니다. 개체. 연비했죠. 출가를 한 사람이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음덕이 쌓이고요. 출가해서 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아무런 예, 개체가 형성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계를 지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통과하겠습니다. 선지지 본계차 허리라. 그 다음에 단의 금구 성원연전. 단의 금구 성원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게 무슨 단장일까? 단자가? 무슨 단장가는 나절단? 다만 너무하다 이런 단정적인 그거예요. 다만 단자예요. 다만.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사람 인변에 오디가 들어가는 거. 의지할 의자. 단이 금구. 우리가 부처님 금색으로 표현하잖아요. 금구성원이라는 거 부처님과 성인, 성스러운 사람. 자, 귀하고 성인을 귀하고 입하고 다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성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뭘 말할까? 성인.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성인. 귀하고 입이 완벽하게 자,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듣는 것도 바로 듣고 자 말하는 것도 바르게 말하더라. 그래서 성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로죠. 예수님, 부처님 그런 성인들을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안전하게 아시는 분 그것을 성인이다. 그래서 다만 딱 잔적분적인 조사에 다만 부처님과 금구 성인의 말씀만을 의지할지언정이요. 부처님과 성인의 말씀만을 의지할지언정이로죠. 아니, 가슴으로 누가 나오잖아.
부처님하고 약간 그거하겠습니다. 다만 부처님과 성인의 말씀만을 의지할지언정 막자가 뭐야? 막자. 무슨 막자입니까? 무슨 막자예요? 말막자. 뭐 하지 말라? 말막인가? 말막. 하지 말라. 뭐라고? 다만 부처님이나 성인의 말씀만을 의지할지언정 하지 말라. 뭐 따르지 말라. 따를 순자죠. 용렬한 무리의 망설 망령때 말. 이게 왜 망령되는 것에 기진여자가 들어갈까요? 이사들이 말을 안 한 거라. 죽었어요. 죽을 망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망령된 용렬한 무리, 용료가 용렬한 무리라는 게 뭘 용료를. 딱 이상하게 요즘 말하는 사도들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렬한 무리들. 뭐 말법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뭐 2012년에 말세가 온다 그래가지고 막 다 독약 먹고 죽자 대서양 사건 같은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렬한 무리, 용렬한 무리 이치가 타당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맞다고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한 봉사가 여러 명의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끌고 가서 죽이는 것 같다 이랬어요. 용렬한 무리의 망설, 망령때 말은 순, 따르지 말라.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이해는 다 됩니다. 모르는 자는, 자, 내가 신고 한번. 뜻을 모르겠어. 한자는 읽겠는데 뜻을 왜 뜻을 몰라?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말할 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냐. 그렇죠. 그럴 때 뜻을 잘 모르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전을 잘 찾아보시고요. 동의어라든지 다른 것들을 찾아보셔서 아 여기에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계속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처음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아니 나쁜 무리에 물들지 말고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까? 우리 윤경 씨가 요약 한번 해보십시오. 뭘 지금까지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 그 요약해서 자, 윤경 씨가 생각하는 것은 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진을 그 보조구사 진을 스님이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핵심이에요.